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책을 한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재밌는 책이라기보다는 논문입니다. 귀속 재산 연구라고 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식민지 유산과 한국 경제의 진로 이대근 교수의 저서입니다. 식민지 유산과 한국 경제의 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마 약간의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귀속 재산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건데 사실 이 귀속 재산이라는 말은 식민지 시기에 일본인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구축해 놓은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일본인들이 여기에 와서 뭐 또는 일본의 공무원이나 일본 국가일 수도 있고 일본인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자연인 다나카시가 또는 자연인 와타나베가 뭐 예를 들어 1908년, 9년 또는 20년 뭐 이런 때에 한국에 와서 명동에서 일식집을 차렸다. 그 일식집의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꽤 벌어서 여기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했던 재산 뭐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고요. 또 여러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뭐 경부철도 또는 뭐 수많은 신장로 또는 뭐 수풍발전소를 비롯한 거대한 뭐 흥남질소비료공장 뭐이 소련 진주해온 소련 군인들이 아주 혀를 내둘렀다는 깜짝 놀랐다는 그 첨단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재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SOC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 심지어는 뭐 김영삼 정부 때 폭파에 없애버렸습니다만은 총독부 건물이라든가 이런 이제 공공 또는 국가에 귀속된 그런 재산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나카시 와타나베가 예를 들어서 뭐 군산 앞에 또는 서해안 쪽에 간척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일본인 농부인데 한국에 와서 말하자면 해안가를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매립을 하고 농지를 만들고 그 농지에 한국인 농부, 농부인 근로자, 근로자 농부, 노동자인 농부를 말하자면 고용을 해서 농사를 짓고 하다가 해방 이후에 쫓겨서 일본으로 돌아간 예를 들어서 와타나베 씨의 또는 뭐 스즈키 상의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아닌지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 재산이 예를 들어서 뭐 국가는 얼마고 뭐 조선 총독부에 속한 재산은 얼마고 사회 간접자본은 얼마나 되고 일본 개개인들이 남긴 또는 일본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기업을 차렸습니다. 수천 개의 뭐만 개가 넘는 엄청난 기업을 차렸습니다만은 그 기업의 경제적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일본인들의 권리 문제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그런 논란들이 이제 여기에 연구 자료입니다. 귀속재산 연구라고 하는 이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영어로 vested property 뭐 이렇게 되죠. vested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vested라는 말은 그 속에 약간 그이 저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confiscate 말하자면 징발한 몰수한 이런 뜻도 포함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미 군정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군정 업무를 시작하면서 몰수한, 말하자면 일본인이 남겨놓은, 일본 정부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일본인이 남겨놓은 재산을 모조리 몰수하게 됩니다. 사유재산을 몰수한 게 과연 국제법적으로 말이 되느냐, 정당한가 하는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이 뭐 징용 재판이라든지 난 징용공이었다, 난 미불금이다, 징용공은 지금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징용공 문제가 있고 위안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징용공 문제에 대한 판결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대법관이 징용공 재판에서 징용공의 소정의 그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면서 굉장히 지금 징용공 문제가 뜨거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징용공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직영공이 대개 이제 일본은 뭐 미불금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직영공이 일본의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대부분이 이제 월급을 받죠. 대부분 뭐 무조건 100%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일본이 이제 망하게 되면서 8월 1일부터 8월 15일 날 돌연 항복을 하게 되면서 그 항복을 한 그 8월 달에 미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면서 근로자들이 급거 귀국하고 귀국선을 타고 하면서 8월 달에 임금을 미처 못 받았던 거. 또는 물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그 당시 그 일본은 강제 저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뺏겨가지고 우리나라도 경제개발 과정에서 강제 저축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 저축 뭐 이런 거. 그런 그 강제 저축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말하자면 무지몽매한 백성으로 보고 근로자들이 버는 돈 중에 일부를 강제 저축으로 떼놓는 겁니다. 회사에서 보관하거나 또는 정부가 우편 예금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의 대장성이 직접 관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떼놓고 그 돈을 이제 국가에서 경제개발 자금으로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돈 중에 일부를 우리 근로자들이 자기 건데 말하자면 찾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급히 귀국하느라고. 그러니까 그 소액의 그건 일본의 각 기업들이나 일본 정부가 정확한 통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이 얼마다 하는 것까지 다 있습니다. 기업별로도 있고 개인 뭐 홍길동 누구 이런 별로도 말하자면 그 급여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지불되지 않은 급여 미불금 또는 그 기업에 가지고 있던 강제 저축된 뭐 그걸 천강 예금 뭐 이런 표현은 뭐 아마구따리 예금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말하자면 우편 저금이라든가 새마을 저금 뭐 이런 형식으로 있던 그런 저금액 중에 일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직영공입니다만은 이 한일 청구권 사실 청구권 협상이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청구권은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한국 정부는 끝까지 어떻든 청구권이라는 말을 억지로라도 남겨놓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래서 한국 측은 청구권이라는 말을 쓰고 일본 측에서는 청구권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일본은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상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청구권이라는 말은 한국에만 있는 말입니다. 일본은 그런 말이에요. 청구권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식민지배를 했다고 거기에서 청구권이 발생한다 웃기지 마라 하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관례죠. 그러니까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금을 준 나라는 지구상 어느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능한 대법관이 말하자면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금이라는 기발한 이제 을 만들어내 가지고 직영공에게 배상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대법관도 그 당시에 식민지 직영관 분들의 뭐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임금액 미불금 또는 약간의 잔존 그 저축액 미불금 이런 거는 정말 얼마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배에 끌려갔다 말하자면 식민지라는 구조였기 때문에 뭐 간 사람 자체를 말하자면 끌려갔다고 보고 강제성이 있으므로 그 마음의 상처 또는 그 아무래도 이제 전근대적 세계관 속에서 근로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공사 감독이다 그런 감독이 예를 들어서 뭐 뺨을 때렸다 한 차례 때려서 뭐 얼마 이제 이런 식의 그런 그 금액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이 한일관에 뭔가 결제하거나 줘야 될 돈을 안 준 뭔가 상당액이 있다고 하는 논란들이 지금도 계산되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일본 측이 안 가져간 거 귀속 재산입니다. 영어로는 vested proper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저자, 이대근 교수가 이 귀속재산에 대해서 연구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저도 이 문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여기에 본문 시작에 보면 자기가 이 연구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만 이제 와서 왜 내가 이 논문을 쓰느냐 하고 쭉 문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 모두들 이성을 잃고 들뜬 민족주의 열풍 속에서 겹결의 땅 속에 파묻어버린 그것을 다시 지상으로 끄집어내어 원상으로 복원하는 일이야말로 한국인의 자기 역사 부정의 폐습으로부터 탈피하는 첫걸음이다. 한국인은 자기 역사를 부정하는 묘한 폐습이 있는데 그 진실을 끄집어내어서 한국인이 자기 역사를 정면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나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이 논문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이후에는 왜 역사를 자꾸 왜곡하고 날조한다. 자기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거나 그것을 과장 또는 축소하는 이런 지극히 잘못된 한국의 지적 풍토를 이제라도 마땅히 바로잡아야 되겠다. 셋째, 한국, 저는 이 세 번째 이유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자신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셋째, 한국 경제가 해방 후 1950년대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1인당 GNP가 겨우 62달러에 불과하여 이는 당시 우리와 유사한 동남아의 필리핀이나 태국은 물론이고 저 멀리 블랙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도 못 미치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이었다는 식의 주장이 공공연히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줄을 달아서 박정희 시대 한국 경제개발의 산증인이나 다름없는 김정념 씨까지도 1960년대 한국은 최빈국이었다는 주장을 편다. 그의 회고록의 책 이름이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로 되어 있음이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정부나 언론, 심지어 경제학 교수 간에서까지 유포되고 있는 이런 주장은 과연 역사적 사실에 부합할까? 우리는 흔히 박정희의 경제개발을 얘기하면서 헐벗고 가난했던 나라 최빈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버릇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자가 보기로는 어림없는 수장이다. 8.15 해방 당시 아니 60년대 들어서까지 한국 경제가 동남아나 아프리카 나라들보다도 뒤떨어진 지구상에서 가장 낙후된 저개발 상태였다는 말인가. 지난 식민지 시대 고도의 공업화, 경제 발전에 대한 전적인 무지의 산물이요 언어도단이다. 이런 주장은 주로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의 공적을 지나치게 부추기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지어낸 터무니없이 과장된 비유다. 그게 아니라면 식민지 시대 일본에 의한 경제 발전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한 것이다. 또는 1950년대 이승만 정부가 정치적으로 독재만 하고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세 가지 부류의 50년대식 자기 비하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내가 지금부터 그 사실을 밝혀놓겠다. 한국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일본 다음의 제2의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제2의 경제적 선진국이었다. 해방 후 50년대 6.25 전쟁 피해가 대단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곧바로 이어지는 막대한 미국 원조에 힘입어 그것을 조속히 복구하고 경제를 회복시킴으로써 50년대 말이면 이미 면직물 등 공산품의 해외 수출이 가능하게 될 정도로 공업화에 이르게 된다. 1인당 GDP가 60몇 달러씩의 계산은 터무니없다. 그 당시는 1인당 통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다. 세상을 속이고 국민을 오도하는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일본이 물러간 그 시점을 딱 잘라서 귀속 재산은 총액은 얼마였는가? 과연 한국인들에게 남겨진 기업 수는 몇 개나 되었는가? 자본금 총액은 얼마고
이익은 얼마고 그 당시 한국인에게 그냥 공짜로 주어진 일본인들의 재산, 예를 들어서 공공재산은 물론이고 사유재산까지는 얼마였는가 총액이. 자, 지금부터 공부를 해나가자 하는 것이 이대근 교수의 주장.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놀랬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여러 가지로 이 실제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이제 청구권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야말로 일본에서, 아, 저 미국에서 일본 여권을 끝까지 갖지 않으면서 독립운동을 해왔던 위대한 정신이죠. 끝까지 굴하지 않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돌아오시고 걱정했던 게 이제 이거죠. 야, 일본인들이 남기고 한 어마한 재산, 이걸 일본 애들이 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하나. 일본인들이 적어도 총독부 재산 이런 거는 못 갖고 가지만 사회간접자본, 애소시 이런 거는 달라고 못 하겠지만 개인 재산은 달라고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발하게 머리를 속에 떠오른 게 식민지배에 따른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내가지고 일본이 한국에 남기고 간 재산에 버금가는 청구권을 달라 고 요구를 해가지고 협상 끝에 이 양쪽을 상쇄하는, 말하자면 상쇄해버리는, 맞교환을 해버리는 기발한 세계 그 계산을 해낸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그 미국이 이제 일본의 2차 대전 그 항복을 받으면서 그러면 그 금액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 그 이대근 교수가 이제 쭉 이제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석 과정이 그 귀속 재산의 자산적 가치, 물론 모든 땅값을 포함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유동화할 수 있는 일종의 유동 재산, 유동화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하겠죠. 그 자산적 가치가 당시 조선의 총 국부, 국부라는 표현은 굉장히 애매합니다만은 전체 일종의 막 유동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체 조선의 총국부의 무려 80에서 85%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는 겁니다. 이대근 교수의 주장이. 저는 이 80 내지 85% 전체 국부라는 개념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국부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분으로서는 그 당시 말하자면 재산적으로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국의 국내에 있던 모든 자산적 가치의 근 80% 이상의 일본인들의 재산이 있었다는 것. 말하자면 총독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기업 대부분이 말하자면 일본인들이 와서 만든 기업들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경방이라든지 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일본 기업들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쭉 이제 계산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재산 형성 과정, 실체, 지금 그 보론에서 실체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총독, 조선은행 조사부 추정에 의하면 당시 조선의 총 부력, 부자 할 때 부, 힘력, 국부의 개념인데, 그거를, 이거는 1931년 추정치입니다. 70 내지 80억 엔으로 잡고, 그 중에서 관유의 부가 17억, 민유가 53억은, 민유는 다시 일본인 30억 엔, 조선인 23억 엔, 그 다음에 1946년 일미, 미국 합동조사단은 해방 후 일본이 한국에 두고 간 사유재산의 가치를 법인재산 500억에서 550억 엔, 개인재산이 250억 엔, 도합 750 내지 800억 엔 규모, 달러 베이스로는 52억 달러로 추정했다. 1946년 미일 합동조사단입니다. 요게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통해서 미국이 강제로 다 뺏어버리고 다음에 그거를 한국인에게 주죠. 그 일본인들이 나중에 야, 그 일본이 재산
중에 민간 사유재산이라도 좀 내놔라 할 때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야, 우리가 2차 대전의 승전국인데 일본으로부터 전쟁 피해배상금 안 받았단 말이야. 그거 상당액이라고 생각해라 하고 그 재산을 한국인에게 다 줘버리는 겁니다. 참 미국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도합 750 내지 800억 엔 규모, 달러 베이스로 52억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일본에 주지 않고 한국인에게 줘버린. 정말 참 미국이 없었더라면 어쩌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없었더라면. 해방 후 국내 각종 통계자료 같은 것을 분석해 보면 1인 소유의 귀속재산 비중이 국내 총재산의 무려 80 내지 85%, 52억 달러, 80 내지 85%. 역산하면 한국인의 재산은 총 국부가 60억 달러 정도 되고 그중에 상국인이 갖고 있는 것은 10억 내지 10억 조금 못 미치는 8억 달러 정도. 이렇게 역산할 수 있겠죠.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인데 1951년 9월 미국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전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대일평화조약입니다. 거기에 한국 관련 4개 조항이 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 안에 한국 관련 조항 4개 조항이 있고 그 내용은 5가지가 있습니다. 1.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한국에 대해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이죠. 이후에 맺어진 모든 권리, 권능,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죠.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 일본은 한국 내에 미 군정이 실행한 재산의 접수, 처리 등에 대한 모든 행정 조치를 승인한다. 그러니까 일본인 재산을 국유든지 민간이든지 기업거든지 다 몰수해버렸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총액 52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미일 합동조사단이 조사한 내용이죠. 그게 이제 국유재산이 있고 총독부 재산이죠. 관이나 국유 그게 한 25%. 민간이 76%. 네, 그 중에서 일본인이 한 60% 정도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군정청이 몰수한 거를 일본은 승인을 해라. 인정해라. 안 해? 안 하면은 우리 전쟁배상금 물릴 거야. 말하자면 이런 거.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재산 청구권과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재산 청구권은 이후 양국 간의 개별 협정에 의해 처리한다. 이게 이제 소위 65년도 청구권 협상이라고 다 퉁쳐버렸죠.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주장. 그 다음에 공해상의 어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각 연합국과의 정상적인 무역, 해운, 통상관계 수립을 위한 조속한 협상을 개시하는데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시켜라 하는 이제 5개 조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있는 한국 관련 조항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제 일본이 남겨놓았던 재산, 우리나라에서는 적산 이렇게 부르는데 적산가옥 이제 이렇게 일본인 개인이 살던 집을 빼앗아 가지고 한국인에게 줘서 살게 하는데 그 이름은 이제 적산가옥이다 이제 이렇게 불렀던 거죠 우리는. 근데 그 적익산이라는 말은 우리말에는 없던 말이라 그럽니다. 근데 적산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일본인들이 식민지 시기에 한국에 있는 말하자면 영국 사람의 집, 미국 사람의 집, 독일 사람의 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식민지 시기에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집을 그때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적의 재산이다 해서 적산이라 불렀다 그래요. 굉장히 재밌는 용례인데 저도 이 책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 뒷부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한국에 살던 영국, 미국, 독일, 말하자면 영국, 미국인들의 재산 등 소위 일본의 적 대 국가 사람들의 재산, 이 적산인데 그 말을 그대로 한국인들이 가져와서 나중에 일본 재산에 대해서 적산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인은 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적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특히나 기업 재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된다 하는, 그래서 그 기업 재산들이 나중에 이제 이 책에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어떤 기업을 가져갔다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예를 들면 뭐 맥주다 뭐다 하는 우리나라 굴지 많은 오래된 기업들이 대부분 그 귀속 재산을 받아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경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의 원천에 이병철 뭐 정주영 이런 극소수를 빼면 대부분이 말하자면 적산을 불화받아서 적산에 근무하다가 불화받아서 된 기업들이 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여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수가 여기 어디 있습니다만은, 아유 제가 어디, 네, 회사의 수 뭐 여기 보면 별별 뭐 발전소 뭐 댐의 수 뭐 제조업 생산액은 얼마나 되었느냐, 공장 수 및 종업원 수, 공장 수가 1943년에 13,293개였다 그럽니다. 13,300개 공장 수. 여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36만 명. 뭐 산업별 생산액 뭐 공장이 전부 몇 개 뭐 회사가 뭐 몇 개나 설립이 되고 연도별로 또 업종별로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 어떻게 발전해 왔다. 미 군정청에서 처음에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이런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 관대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왕땡이고 또 그 공장이나 기업소가 있다 그러면 그 기업에 먼저 들어가서 그 공장을 돌리는 사람에게 그 말하자면 지배권을 거의 인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장들을 모조리 노조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장들을 모조리 노동조합이 막 차지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미 군정청에서 다시 다 빼앗아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불화를 하는 과정도 있었다,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을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불화하는 예를 들어 소규모 귀속 사업체의 불화,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사람이 경영하던 예를 들어서 뭐 소규모 회사다 이런 것은 그럼 어떻게 한국인에게 불화가 되었느냐, 뭐 불화 방식은 공개 입찰이고 매수자의 자격은 뭐 한국인이라야 되고 부의 친일파가 아니어야 되고 범법 사실이 없어야 되고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 뭐 관리인으로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되고 그 전에 가족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한 번이라도 귀속 재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 뭐 그런 친일파가 아니어야 되고 등등. 재밌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은 그 이제 농지는 어떻게 분배되었나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소작인들에게 1차로 분배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농지가 일본인이 농사지 주인인 땅을 한국인에게 불화할 때는 다시 그 소작인들에게 불화를 다 해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소련이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북한에 있는 좋은 공장을 다 초기에는 막 기계 장치 이런 걸 다 뜯어갔다 그럽니다. 뜯어갔는데 45년 11월 말에 스탈린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가지고 돌려주라.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왔던 소련 진주군들이 막 이제 그 질소 비료 공장 이런 데 좋은 기계들을 막 뜯어가지고 소련에 갖다 놨는데 45년 11월 말에 스탈린이 갑자기 돌려주라. 북한의 산업시설은 모두 북한에 돌려주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 스탈린이 북한의 남침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463페이지. 네, 이 책이 전부 뭐 500, 6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방대한 자료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463페이지. 예컨대 일찍이 북한에서는 철저한 친일파 청산으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다는 주장이 전혀 사실과는 또 하나의 다른 낭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일본인 기술자 억류 및 활용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남음이다. 일본인 기술자들을 귀국을 못하게 붙잡아 놓을 정도였는데 한국인 그 엔지니어와 한국인 중에 친일 부역했던 사람을 활용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얘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이 탐문 쭉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들을 쭉 찾아보는 그런 방식의 자료집으로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료집으로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그 미국이 그 일본 재산의 압류는 굉장해서 이 일본이 망하고 바로 일본인들이 챙겨가지고 그 전국적으로 창고 이런 데 탁송화물로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탁송화물이 서울만 해도 23,000개, 부산에 22,000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미군정이 다 압류를 해서 한국인들에게 나눠줬다. 물론 이제 경쟁입찰 이런 걸 통해서. 그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야, 정말 미군정이 없으면 어쩔 뻔 했나 하는 그런 느낌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12,3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있고 공업화가 상당히 진전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수의 공장과 기업소들이 불화가 되었고 그것들이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박정희 씨,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 제도약할 수 있는 그래서 식민지 시기에 식민지 조선이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에서는 거의 이거 이 산업화가 그 일본에 이어서 2등이었다. 그래서 무슨 우리가 맨 땅에 완전히 무슨 아프리카 뭐 블랙 칸츄리 같은 상태에서 무슨 경제 개발을 이루어낸 것은 아니다 하는 요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귀속재산 연구. 참 노작입니다. 굉장히 두껍고 두꺼운 책이고 뒤에 맨 뒤에는 자료들이 붙어 있는데 그 당시 일본 기업들의 그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조선 일본인 개인재산 추산액 뭐 이렇게 추산한 그 당시의 서류 같은 것들이 쭉 이제 뒤에 복사로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어떻게 한국에 와서 말하자면 산에 나무를 심게 되고 뭐 했는가 뭐 이런 내용들도 많고 철도가 어떻게 쭉 개발되기 시작했는가. 물론 저 정규재 TV를 오래 보신 분들은 그 정한기 교수하고 저하고 그 산업화에 대해서 수풍발전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산업화의 실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때 리뷰를 하는 걸 했습니다만 언제 제가 시간이 되면 이 정한기 교수나 이대근 교수 하면 초대를 해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좋은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